이제 다른 얘기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흔히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뭐 편의상 진보 보수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사실은 진짜 진보 정당이 기성 정치계는 거의 없었던 거죠. 네. 없었다. 만들면 감옥에 가고 만들면 감옥에 가고 그랬던 거죠. 예. 근데 그 역사가 법조계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진보라든가 진보도 아니고 중도적인 사상을 가진 분들조차도 법조계에서 배제된 채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 법조계에 꾸려졌다. 그리고 그 시작에 이른바 조선전판사 위조지폐 사건이라는 게 있다는 건데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패망한 다음에 일본으로 돌아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막 돈을 엄청나게 찍었거든요. 근데 그돈 찍던 기계들이 남아있던 거를 훔친 어떤 직공이 하나가 있었던 거고, 이 사람을 처음 어쨌든 뭐라 단서로 해서 조선공산당 전체를 잡는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게 사실상 굉장히 과장된 부분 또는 일부 조작된 부분이 있다는 건뭐 나중에 내무부 장관하는 윤치형이나 뭐그 국회의장하는 이재형이나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조차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뭐 이번 책의 성과라면 그 당시에 이 변호를 맡았던 분들의 정체, 그다음에 판검사를 했던 분들의 정체, 이분들의 뿌리는 어디고, 이게 결국 좌익에 속하는 사람들을 불법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역시 상당히 빈약했다는 얘기를 제가 하게 된 거고요. 그거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공안 사건들이 제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긴 그렇죠. 있거든요. 뭐 북한하고 뭐가 어쩌면 왔다 갔다 했다든지. 그런 사람이 한 2명 정도 있으면 최소한 10배 정도는 튀겨서 한 20, 30명 정도를 붙잡아들이고 과장하고 고문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조선정판사 사건이 어떤 모델을 만들었다고 할수 있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무슨 무슨 간첩다. 그래서 나중에 몇십 년 뒤에 재심 판결 받아서 다 무죄 받고 그렇죠. 이런 다 무죄 것들의 받았죠. 원형이 여기서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거기에 판검사들도 많이 참 그렇죠. 엮여 들어갔다라는 엮여 들어간, 게 엮여 들어갔고 판검사에 엮여 들어간 사건이 또 핵심으로 넘어가면 이른바 법조계 그렇죠. 뿌락지 뿌락지 사건. 사건. 네. 법조계의 뿌락지가 있었다. 이게 또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게 손가락인 거잖아요. 조선정판사 사건 때 46년에 변호를 했던 사람들이 49년에 가게 되면 다 공산당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거고, 그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뭐 김영재라든지 강중인이라든지 하는 일제시대 검사 지냈던 사람들도 붙잡혀 들어가서 이제 공산당으로 몰리는 일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1949년 같은 경우에는 49년 6월을 역사학자들은 6월 대공세라 그래가지고 그 5, 6월 상간에 휴전선에서는 북한하고 계속 충돌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구 선생은 암살당했고, 반민특위는 뭐 없어졌고, 그냥 그런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회 뿌락지 사건이 역시 조작 또는 과장되고, 그 흐름 속에서 법조계 안에서도 남로당 놈들이 있다라고 해서 잡아들이게 된게 법조 뿌락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법조 뿌락지 사건은 정말 잘 다뤄지지 않았던, 네, 두 사건 다 등장하는 인물들 뭐 대부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일 거고요. 네. 근데 법조 뿌락지 사건도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진짜 무슨 뭐 공산당을 몰아내는 그런 것보다 네. 어쩌면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쪽 출신들하고 북쪽 출신들 사이에 권력 갈등이 원인이다라고 저한테 단서를 제공해 준분 자체가 이회창 전 총리 아버님이신 이홍규 전 검사시죠. 돌아가셨고, 예전 인터뷰가 남아있는데, 역사학자들이 대한변호사협회지 같은 거는 못 보신 것 같더라고. 그 전에 그렇게 추적을 해도, 그 이홍규 검사 자신이 남겨 대한변호사협회지에 무척 길게 인터뷰해놓은 그런 거는 좀잘못 찾아보셨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걸 쭉 읽어보면서, 아, 이게 대체로 이런 흐름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억울하게 공산당으로 몰려서 물고문, 전기고문당하고 거의 죽을 뻔했던 사람 중에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를 지내고 대법관을 지내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분의 아버지도 있다는 거를 이제 뭐좀 찾아냈다고 해야 되나요? 좀 놀랐어요, 사실. 네. 근데 이름을 얘기하시니까 책 읽는 동안에 와, 이 사람은 저는 이분의 이름을 계속 이분과 관련된 얘기를 읽으면서 그 영화 1987에 그 네. 남영동 이끄는 그 김윤식이 분했던 그 경찰을 수뇌부 있지 네. 않습니까? 그 이미지가 계속 겹치는 거예요. 오재도 검사. 아, 네. 오재도 검사는 우리 양 변호사님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대한테는 상당히 영웅적인 어떤
우리 아,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방공사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읽을 때 책에도 보면 뭐 되게 많이 나왔다고. 네네. 그런데 오제도 검사가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뭐 성격이 좋았냐 나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 밑에 서기를 지냈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 판검사가 모자라다 보니까 대거 판검사로 임명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고시 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래가 보장된 사람들. 근데 시험을 붙지 못한 상태에서 판검사에 임명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근데 당시에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공산당을 잡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여기에 제일 성공했던 분이 오제도 검사라고 볼 수 있고요. 아. 그러니까 오제도 검사가 뭐 이용규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한 무슨 법적 불확실 사건 이런 거 전부 관여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담당했고요. 나중에는 오제도 검사도 독직 혐의로 뭐 감옥에도 가고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국회의원도 했잖아요. 나중에. 국회의원은 나중에 했죠. 네, 나중에 국회의원도 두 번이나 하시고요. 네. 이른바 우리 흔히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검사 공안검사. 네, 맞습니다. 원조적인. 네. 그래서 오제도가 원조 공안검사라면 이해창 아버지인 이홍규옹은 돌아가셨지만 전형적인 원조 특수검사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실제로 이홍규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보도연맹 사건 수사한 것 때문에 특수수사를 하다가 공산당으로 몰리게 된 거잖아요. 예. 네, 그것도 사실 오늘날까지 좀 그대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몇 장면에서 좀 뭉클하고 마음이 아팠던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전쟁 당시에 네. 이른바 비상사태하에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령을 둘러싼 이야기들이었어요. 네. 아, 이거 눈물 나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네, 네. 네. 그 얘기도 잠깐 해주신 걸로 이분은 오늘. 그러니까 뭐 전쟁은 터졌고 하여튼 북한군은 내려온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을 다 버리고 도망쳤던 정부가 가장 먼저 한 게 부역자 처벌법을 만든 거였잖아요. 그런데 부역자 처벌법은 뭐 웬만한 일을 하면 그냥 사형이고 단심제고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희생자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얘기도 이 책에서 좀 열심히 다뤘습니다. 네. 사실 적극적으로 만약에 정말 진짜 부역을 한 사람들이면 북한으로 갔겠고 네. 마지못해 남아있었던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네. 법 하나가 얼마만큼 희생을 불러올 수 있느냐 네. 또 그 안에서 그래도 거기 또 저항한 분들도 저항해서 있고요. 네. 법의 정의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분들의 얘기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자 오늘도 2부에서도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에서 교수님이셨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지로 마무리를 짓죠 2부는 저는 그것도 아마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초창기에는 저도 어쩔 수 없이 협력하고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거는 자칫하면 죽겠는데 싶어서 아마 땅 파고 숨지 않았을까? 그래서 살아남긴 했을 거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게요 비겁하신 말씀이 아니라 책을 읽으시다 보면 아 이게 그렇게 생각같이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었을까 싶어요. 그럴까요? 네. 저도 이거는 네. 저도 솔직히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 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